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52부 심하패전 강홍립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19년 3월 조선의 도원수 강홍립과 명예도독 유정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은 후금 영토 상당히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린 부대에 괴멸당했고 두성 부대에 괴멸당했죠. 그리고 이여백의 부대는 뒤로 뺏겨라, 돌아와라 해가지고 회군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 강홍립과 유정이 이끄는 부대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직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이에요. 설사 뭐 받았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후금의 수도인 흥경노성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까지 당돌한 상태인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징후가 보입니다. 분명히 적의 심장부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수비 태세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심하 방면을 수비하는 후금군은 소규모 병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조명연합군이 만난 부대가 소규모 후금 병력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유정은 여기서 한 가지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회는 찬스, 찬스는 기회.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유정이라는 인물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진왜란 파트에서 하여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인물이라가지고 분명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무려 120근이 넘는 대도를 휘두르면서 항상 앞장서서 적을 격파하는 그런 엄청난 용장의 포스를 지닌 인물이었죠. 120근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이게 현대 무게로 환산을 해도 몇십 킬로그램이 넘는데, 요즘을 치자면은 몇십 킬로그램이 넘는 아령 덤벨 같은 거 들고서 휘두르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뭐 3대 500 찍는 그런 바디빌더 같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별명하고는 달리 의외로 유정은 작전을 상당히 신중하게 구사하는 스타일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보를 놓고 보면은 용장보다는 지장이 더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순천 외성 전투에서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퇴역을 저질렀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좀 괘씸하긴 하지만 유정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돌아갈 애들 내가 뭐하러 그렇게 병력 잃어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싸울 필요 없지 않냐? 적당한 선에서 길 터주면은 얘들 알아서 돌아간다. 나름 이렇게 머리 회전이 좀 좋은 스타일의 장수였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유정이라는 인물이 이 순천 외성 퇴역 사건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근데 의외의 면모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파병 왔던 명군 장수들이 정말 막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격을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유정은 국왕인 선조 앞에서나 혹은 조정의 중신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예의를 갖춰가지고 상당히 정중한 태도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정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상식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유정 부대가 약탈이나 이런 것도 좀잘안 했어요. 군기 확립도 굉장히 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외의 면모가 분명히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제 명사에서는 유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대놓고 탐욕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좀 욕심도 많고 또 교만한 성품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인지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정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주변에 그런 스타일의 인물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스타일의 인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또뭐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까칠하게 구는, 어쩌면 유정이 좀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나름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 같은 경우 종종 주변 장수들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작전의 총지휘관이라고 할수 있는 요동 경략 양호하고 사이가 정말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서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그런 트러블 관계라는 거예요. 왜그 조선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순신 원균, 그 다음에 일본의 고니시 가토 같은 사이,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유정은 나름 이런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양호가 의도적으로 나를 갖다가 버리는 패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크처럼 이렇게 딱 찔러 들어갔는데 자기만 혼자 여기서 이제 동떨어져서 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좀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참전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아주 허튼 소리는 아닌 게 뭐냐면요. 두성, 지 혼자 턱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마림하고 그 휘하에 있었던 반종환. 아니, 이 반종환 같은 경우는 자기 상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상관 명령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결국 마림 부대도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당시 명군 지휘부 상황이 정말 개판 오분전이었고 진짜 양호가 유정을 버리는 패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정황상 봤을 때. 자, 그래서 유정이 이제 어느 정도로 자포자기했냐면은 일부러 자기 아들들을 후방인 관전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제 가병들 이끌고서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실제로 강홍님한테도 하거든요. 나 그래서 이미 다 유서 써놓고 전부 다그 정리 다 해놓고 자식들은 남겨놓고 나 혼자 남은 거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말을 강홍님한테 대놓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정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이곳에서 순국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자신의 가문은 보전되고, 자기 자식들은 국가 유공자의 집안의 자제로서 대우를 받지 않겠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유정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유정은 그렇다 치겠는데, 아니 그러면 같이 따라간 조선군은 도대체 무슨 죄냐 이거죠 이거는. 자 근데 어떻게 뭐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뭐 심화까지 와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분명 후금의 심장부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수비 병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직 정복 교신이 다안된 상황이잖아요. 유정 부대는. 그래서 아마도 유정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후금의 주력군이 서쪽에서 포크처럼 진격해오고 있는 그 삼로군에게 발목이 붙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흥경노성 주변이 거의 텅텅 비다시피 했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나한테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을까? 즉, 지금 재빨리 저 소규모 수비대를 격파해가지고 흥경노성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적의 수도를 덜커덕 점령을 한다면은 자신이 살수 있는 탈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양호에게 한방 먹일 수 있는 일발 역전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유정 입장에서는요,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대안도 없어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돌아갈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길도 엄청 험난한데? 그러니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무조건! 묻고! 더블로 가! 앞으로 그냥 돌격해! 해서 신속하게 행군을 해가지고 후금군 수비대를 격파를 한 다음에 흥경노성으로 가자. 이게 유정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대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정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전을 임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서술되어 있는 사료가 좀 부족해요. 당시 이제 유정이 처했던 여러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유정이 뭐 이제 유대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용장 스타일에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원체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이렇게 한게 아니었을까라는 나름의 이제 좀 추론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정이 가자! 하고서 이제 서둘러서 행군을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화력을 담당하던 조선군하고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선군이 화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중장비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오면서 많이 버리기는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유정 부대의 행군 속도를 못 따라잡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간격이 점점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병전을 담당하는 명군, 화력을 담당하는 조선군이 서로 공조 체계를 이루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명군과 조선군이 각개 격파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유정, 지금 뭐더 이상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을 끌게 되면은 진짜 유정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삼로 병진을 격파한 후금의 주력 부대가 신속하게 돌아와서 자기 쪽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이거 승부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유정의 머릿속에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빨리 눈앞에 있는 후금군 수비대를 처부순대에 집중을 하게 된 건데, 명예 유격장 교일기가 이끄는 선봉대가 치마 인근의 골짜기에 진입했던 무렵, 여기서 이제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되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격 교일기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선두에서 행군하였고, 도덕이 중간에 있었으며 뒤이어 우리나라 좌우영이 전진하였고, 원수는 중영을 거느리고 뒤에 있었습니다. 당시 배치가 이렇게 된 거죠. 명예유격장 교일기가 가장 선봉,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 명군 본진에 이끌고 두 번째로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군 좌영과 우영이 세 번째로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원숙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 중영이 가장 후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로 가 있었는데, 앞에는 이제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서 차례차례 골짜기를 진입하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정이 너무 서둘러서 가는 바람에 그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대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대가 후방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부대, 네 번째 부대도 계속 그 앞부대를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골짜기 같은 험난한 난코스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은 앞부대가 공격받을 때 뒷부대가 이거 도와주러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사이에 앞부대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대 와서 각개격파 당하고, 다시 또 뒷부대 와서 각개격파 당하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소세지로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격 유지가 필수인데, 그 간격을 너무 벌렸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적은 개철 무순 2만 명의 군대를 격파하고 회군하여 동쪽으로 나와 산 골짜기에 군사를 전복시켜두고 있었는데, 교 유격이 갑자기 부거 지방에서, 자, 심하에 있는 근처 부거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노추의 복병을 만나 전군이 패하고 혼자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심하에 배치됐던 소규모 후군군, 사실은 뭐였냐면요. 시간 끌기용 플러스 조명연합군을 이 골짜기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는 거죠. 이미 두성과 마림의 부대를 격파한 후군군은 그야말로 정강석화처럼 기술을 돌려가지고 심하까지 당도를 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뭐 전군이 온건 아니고 누르하치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휘하에 있는 다른 이제 뭐 아들이나 부장급들한테 일군을 줘가지고 서둘러 먼저 가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벌써 이게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후군군은 조명연합군을 유인한 심산으로 일부러 소규모 병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유인 작전을 펼쳤고, 여기 이제 멋지게 명군이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단순히 뭐 명군이 무능했다, 유정이 이제 뭐 멍청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유정이 처한 상황 자체가 속된 말로 원체 개떡같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아마 유정도 어느 정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이거 혹시 유인작전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했을 수 있어요. 저 골짜기 들어가서 이거 보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선택지가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단 무조건 눈앞에 있는 적 격파하고 신속하게 흥경노송으로 가는 거. 이게 자기한테는 유일한 살길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비좁은 골짜기에서 후금의 매복에 걸려든 유정의 명군은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한 채 포위망에 갇혀가지고 샌드위치가 돼서 두들겨 맞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명군 병사들은 활로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면서 거의 뭐 일방적으로 후금군에게 학살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인류 전쟁사에서 종종 나오는 장면이에요. 특히 이런 비좁은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면은 대형이 무너져가지고 병사들이 무슨 절벽이나 벼랑 쪽으로 마구잡이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낙상사 당하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고구려하고 부여가 한번 결전을 벌였던 학반령 전투가 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명군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는데, 이쯤 되니까 유정도 감을 잡은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덕의 선봉 군대가 불리한 것을 보고 군사들을 독촉하고 전진해 다가갔으나, 적의 대군이 갑자기 이르러 산과 들판을 가득 메우고 철기가 마구 돌격해와서 그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 깔아 뭉개고 죽여대는 바람에 전군이 다 죽었고, 도덕 이하 장관들은 화약포 위에 앉아서 불을 질러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폭을 하는 것으로 유정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정과 그 지휘부가 폭살을 당하면서 이제 명군은 완벽하게
공중 분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만 뭐 이때 유정이 자폭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제 싸우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고, 혹은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수당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이설들은 있긴 있어요. 다만 이제 조선 측에는 오피셜적인 견해로 자폭설이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됐던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그 후방에서 따라오고 있던 조선군,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거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도원석 강홍립은 앞서가던 명군이 기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자기는 최후방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이제 앞에 있는 좌영과 우영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응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의 지원군이 오기도 전에 너무 신속하게 명군이 몰살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명군을 격파한 후금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곧바로 조선군을 향해서 몰려올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제일 후방에 있는 강홍립의 중군은 나름 대처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앞에 있던 좌영과 우영의 경우에는 서둘러 명군을 구원하러 가다가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게임 끝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하여간 조선군 좌영과 우영 입장에서는 심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멍 때리고 있을만은 없죠. 그래서 재빨리 인근 고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방어 거점으로 삼아서 항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퇴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조선군은 거의 전체가 다 보병이고 후금군의 추격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한데 뭔 재주로 그걸 도망을 치냐 이거죠. 우여곡절 끝에 강홍립이 이끄는 중군은 가까스로 인근 고지에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후방에 있으니까 중군은 이게 됐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김응하가 이끄는 좌영하고 이일원이 이끄는 우영은 너무 개활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활지에서 골짜기를 진입하는 바로 그 구간에 있었던 건데 여기 있던 터라 이 고지대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지금 후금군은 당장 밀려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영의 경우에는 제대로 뭐 고지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방어선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후금의 공세를 받아서 순식간에 붕괴를 당하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영이 순식간에 아작나는 꼴을 본 김응하. 어떻게 하냐? 상당히 이제 재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후금의 기병 돌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거마목이 뭐냐면은 좀 사람이 이제 한 2인 1조, 3인 1조가 같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바리케이트예요. 기병 돌격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에요. 이런 거마목을 비롯한 방어 시설들을 급조해서 설치하는 한편 조총 부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예봉을 꺾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얼마 후 후금의 기병대가 김응하의 부대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지만 조선군 포수들이 침착하게 교차 사격을 가하면서 후금군 기병대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나라 좌영의 장수 김응하가 뒤를 이어 전진하여 들판에 포진하고 말을 막는 나무를 설치하였으나 군사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적이 승세를 타고 육박해 오자 응하는 화포를 일제히 쏘도록 명했는데 적의 기병 중 탄환에 맞아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김응하가 나름 이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적의 예봉을 꺾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던 게 조선군은 오로지 활약만 담당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병력이 화기 운영하는 병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백병전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거 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더큰 문제는 심화까지 과도하게 강행군을 하면서 이것도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도 양호가 닥달을 하는 바람에 행군 속도를 높이느라고 중장비를 꽤나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명확하게 써 있는 건 아닌데 모르긴 해도 좀 대구경 화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마목 같은 그런 좀 무게가 나가는 장비들 있잖아요. 다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버리고 온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 여기서 이제 기병 돌격을 차단할 만한 거마목을 설치할 때도 아마 그 개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김응하 부대가 신속하게 대응한 덕에 후금군의 예봉이 어느 정도 꺾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기상 이변이 발생하게 됐어요. 돌연히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하여튼 이 시기에 진짜 그 만주 일대에서는 이런 기상 이변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지와 모래바람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일종의 연막을 형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조선군 치하를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냐? 누차 강조들이지만, 당시 후군군은 옛날처럼 무슨 뭐 어디 거적대기 걸쳐있고 활이나 쏘는 그런 인디언 막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 당시 후군군은 진짜 중장 기병, 제대로 철갑 갖추고, 제대로 이제 마가까지 갖춘 그런 형태의 중장 기병이었다는 거죠. 이 중장 기병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조총 탄환이 철갑을 입은 병력한테 어느 정도 관통력을 보일 수 있냐? 대략 한 사거리 100m 이내로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효율성이 생겨요. 근데 사거리 100m 밖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효율성이 점점 떨어져요. 즉, 관통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명중률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관통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보통은 이제 몇 미터 정도로 보냐면은, 갑옷을 안 입은 적의 경우에는 100미터 정도, 근데 갑옷을 입은 적은 대략 한 50미터 정도 사거리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때 당시 조총이. 그러면은 조선군이 후금 기병을 확실하게 사살할 수 있는 거리는 50m 이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여기 이제 강풍을 인해서 또한 가지 더 문제가 된게 뭐냐면은, 바로 포수들이 화약을 장전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이 장면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루우전투에 참전을 했던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쓴 책중일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대는 오로지 포수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이 돌격을 맞이할 때 미처 장전을 하지 못하여 적의 기병이 군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기상 마크론에서 이 장전 속도가 딜레이가 생기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후금군이 맹렬하게 진격해왔다. 그래서 끝내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서 조선군이 붕괴됐다라고 당시 참전을 했던 이민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타이밍을 포착한 후금 재빨리 기병 돌격을 감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후금군의 파상 공세에 조선군의 방어선은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재차 진격하였다가 재차 후퇴하는 순간 갑자기 서북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그러니까 후금의 기병대가 한 차례 돌격을 감행해왔지만 그거를 이제 조선군이 잘 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공격 타이밍 때 하필이면은 이런 강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먼지와 모래로 천지가 캄캄해졌고 화약이 날아가고 불이 꺼져서 화포를 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지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시야가 차단됐죠. 연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중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군이 근처까지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일제사격 가해가지고 탄막으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 차례 탄막 쏜 다음에 그 다음번 탄막 쏠 때까지 이게 또 딜레이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강풍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 조선군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총병들이 가졌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적이 철기로 짓밟아대는 바람에 좌영의 군대가 마침내 패배하여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군이 여기서 괴멸을 당했고, 좌영을 지휘하던 김응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활을 쏘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세를 뒤집지 못하고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좌영과 우영이 붕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당시 기병 돌격을 포수만 가지고 막기가 힘드냐면요. 그러니까 명군하고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백병장하는 병력이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뒤에서 원거리 화력으로 녹였으면 충분히 됐는데, 이게 서로 따로 놀다가 그냥 각개파를 당해버렸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금의 그 철기병을 저지를 하려면은 거의 50m 이내에 와가지고 일제 사격을 해서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50m 달리기 하면은 몇초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옛날에 저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m 달리기 하다가 체력 검정 때, 고등학교 때는 50m로 좀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잘할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몸매 보면 견적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제 체력 검정 했던 게 고3 때였는데, 고3 때 50m 달리기 저 몇초 나온 줄 아세요? 이거 진짜 잘 뛰는 사람은 한 6초 나오고, 보통은 한 7, 8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 뛰는 사람은 9초, 10초가 나오는데, 제가 몇 초가 나왔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6초 때 나왔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4인 1조로 뛰는데, 4명씩 묶어서 뛰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뛰었던 그 3명이, 셋다 운동을 다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뭐 체대에 지원하라고 하는 애들이었고, 그래서 이 4명이 같이 뛰는데, 저는 당연히 달리기를 못하죠. 100m 달리기도 하면 막 18초, 19초 이렇게 나왔는데, 50m 달리기 뭐 뻔하잖아요? 고1, 2때다 이제 9초 때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딱 뛰는데, 저는 한참 뒤에 처져 있고, 앞에 3명은 막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6초 때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스톱 스위치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누르는 거예요. 3명이 연달아 들어오니까, 딱딱딱 누르고, 실수로, 이 관성이 생겨가지고 한번더 누른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있는데. 그래서 딱딱딱딱 어? 뭐야? 한명안 들어왔네. 저쪽에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록은 뭐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사람이 6초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아무리 중장갑을 걸쳤다 하더라도요. 말이 그것도 멀리서 가속 페달 밟아가면서 오는 건데 50m 돌파하는데 5초 이내로 못 들어오겠어요, 그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총병들이 한방탕쏜 다음에, 다음번 장전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그한 방으로 적을 제압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선군 좌영과 우영이 붕괴가 돼버리니까, 도원숙 강홍립, 이젠 멘탈 붕괴에 빠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지금 중군만 남았고, 산에 고립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남은 거는 둘중 하나죠. 여기서 전군이 다 옥쇄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좀 비굴하지만, 항복을 하든지, 선택지는 둘중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강홍립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강홍립의 선택이었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기 전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게 됐네요. 자, 강홍립의 선택,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